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 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여러분들은 심리학 좋아하시나요? 아, 심리학 너무 좋아합니다. 아, 진짜요? 심리학이 뭡니까? 사람의 심리를 알아보는 학문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재테크를 좀 하다 보니까요. 네. 모든 재테크의 최상위는 심리학에 통합니다. 사람의 심리에 따라서 네. 이 얼마 전까지 집값도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람들 마음속에 아, 집 안 사면 안 돼. 이런 심리가 돌면서 집값이 폭등하고 네. 주식 같은 것도 그 종목 조퇴하는 순간 어느 순간에 막 가열될 때 집값이랑 주식이랑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역이용합니다. 심리가 막 가열될 때 팔고 나오고 나는 그거 안 해 할 때 사고 이런 식으로 심리학을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다 성공하셨나요? 네. 지금 현재는 망해가고 있는데 언제부터 계좌 마이너스던데요? 엄청 마이너스죠. 저도 그 심리를 따라가서 그런데 이제 심리학을 더 공부해서 오늘 이 방송이 너무 값진 방송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심리 테스트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릴 때 심리 테스트? 같은 심리잖아요. 맞아. 네. 네. 그리고 그 네. 제가 저는 꿈을 꾸면요 네. 그 꿈 해몽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꿈도 약간 심리적인 맞아요. 게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꿈꿀 때마다 항상 이렇게 찾아봐요. 예. 내 지금 심리는 어떤지 계속 해몽하면서 이렇게 그런답니다. 네. 오늘 심리가 어때요? 지금? 오늘은 꿈을 안 꿨어요. 네. 아, 숙면하셨네. 예, 숙면했습니다. 그래서 뒤통수가 많이 눌려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꽂혔나 봐요. 네. 심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 삶에 깊숙이 가장 중요한 분야인데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은 모른다. 아니 아무리 심리를 파악하려고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얻지 못해서 지금까지 혼자 지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어머나. 네. 여자친구 좀 구해주세요. 네네. 그분들도 아마 네. 생각이랑 믿는 분들이면 안 만나겠죠. 말씀 좀 지나치시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분 내도. 네. 아, 네. 또 여성분들의 심리도 잘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누구나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심리학을 꿈꾸시는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바로 심리학 칼럼니스트 강현식 대표님인데요.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잖아요. 네네. 가장 첫 번째 왕. 태조? 이성계. 이성계요? 그리고 이방원.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결정을 최대한 미루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어떻게 보면은 리더로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 바로 이성계가 있다. 위화도는 압록강의 하중도입니다. 하중도는 강 안에 떠있는 섬이에요. 군수물자들과 이걸 가지고 가려면 엄청난 노력이 됩니다. 그런데 위화도까지 건너가서 돌아온다? 거기서 회군을 한 겁니다. 도대체 이성계는 왜 그랬을까요? 이성계와 달리 그의 아들 이방원은요 네. 굉장한 야신가입니다. 아, 대단하죠. 대단한 야신가죠. 그렇죠. 아들이 마지막 정적을 제거해줬어요. 네. 그런데 이성계가 이방원을 엄청나게 책망했습니다. 맞아. 맞아. 네가 그치. 어찌 포은을 죽이냐. 그렇지, 그렇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심리학 칼럼니스트이자 심리상담센터 대표로 재직 중인 강현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뭐 저는 다 알고 있지만 혹시라도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살짝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리학이란 무엇이고 또 심리학자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꿈 네. 혹은 텔레파시, 네. 독심술 이런 것들이 마음과 연관이 많이 돼 있으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런 거 심리학 아니냐라고 하는데 네. 현대 심리학에서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은 심리학의 영역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 심리학이 학문이 되기 위해서 심리학자들은 객관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검증하는 그런 일련의 절차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연구합니다. 이런 연구를 한 심리학자들이 때로는 학교에서 혹은 연구기관에서 계속 연구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 연구를 계속해서 나온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입니다. 왜냐하면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 정신세계를 연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계에서 구현한 것, 이것이 이제 인공지능인데요. 네. 그렇게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과 우리의 일상에 뭔가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저처럼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 상담을 하거나 혹은 또 경찰서나 혹은 검찰에서 범죄자들의 심리를 연구해서 프로파일링을 하거나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현장 전문가들도 심리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강현식 대표님 이제 심리학자라 그러신지 오늘 방송 이제 막 시작했는데도 네. 심리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보이네요. 네. 아, 좋습니다. 아, 그 직업적인 거 되게 좋아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아까 그 열 길 물속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 모른다고 그랬는데 심리학 공부를 열심히 하면 네, 네. 우리가 이제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사실 심리학 공부를 하면 내 성격을 맞춰봐라. 네. 내 마음이 뭐냐?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봤는데요. 네. 만약 딱 사람을 보고 너는 이런 성격이야. 너는 이런 마음이지 라고 한다면 그건 사실은 진짜 심리학자는 아닙니다. 네. 심리학자는 그 사람과 면담을 통해서 네.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네. 그리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여러 가지 심리 검사를 실시해서 여러 자료들을 모으고요. 그 여러 자료들의 근거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한 가설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는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심리학계 전문가가 돼야 되는지 결심을 하셨나요?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계기가 있을까요? 네. 네, 저는 한 20년 전에 네. 이제 마약 사건들이 굉장히 한국에서도 크게 일어났던 때가 있었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이 마약 중독 치료를 좀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네. 여러 가지 좀 검색을 해보다가 인간의 마음을 치료하는 전문가가 있다. 그게 심리학자더라. 그래서 제가 이쪽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요. 지금은 이제 현장에서 일반인들을 만나서 상담도 하고 또 이렇게 책을 쓰고 강연도 하지만 네. 제가 한 5년, 6년 후에는 이제 마약 중독 치료, 알코올 중독 치료 쪽으로 본격적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마약에 관심이 많으셨네요. 마약의 이 중독 문제가 사실은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네. 또 고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게 된 겁니다. 아, 그러면은 책도 쓰시고 강연도 하시는데 오늘 지혜 다락방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오늘 제가 지혜 다락방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네. 역사입니다. 역사 이야기를 오늘 할 건데요. 네. 그 중에서도 조선 역사 가장 첫 번째 왕 태조? 이성계. 이성계요? 그리고 네? 이방원.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아버지와 아들이 500년 조선 역사의 시작을 이루었잖아요. 그렇죠. 이 두 사람의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고 어떻게 조선 역사를 만들었는지 살펴볼 텐데요. 네. 어떤 분들은 이 조선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별히 얼마 전부터 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네. 헬조선, 탈조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현실을 이제 조선이다 라고 이렇게 비유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500년 이상 지속된 왕조는 조선이 유일합니다. 물론 여러 가문들이 연결되어서 제국을 이룬 경우들은 있지만요. 네. 한 성씨가 무려 500년 동안 나라를 이루어간 경우는 조선이 유일합니다. 아, 그런가요? 518년 이 조선 왕조는 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굉장한 왕조였는데요.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고려 말부터 한번 네.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자, 고려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원나라의 속국이었습니다. 네. 정확히 말하면 부마국, 사위의 나라였던 거죠. 그래서 원나라 황제가 자신의 딸 공주를 고려의 왕비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원나라 속국 시대를 끝낸 왕이 공민왕입니다. 공민왕. 네. 그런데 이 공민왕은
자신의 아내이자 원나라 공주인 노국공주의 굉장한 지지와 후원을 받았습니다. 노국공주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내가 비록 원나라 사람이지만 내가 지금 고려에 시집을 왔으니 나는 이제부터 고려 사람이다. 나는 그래서 고려 사람으로 고려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러니까 원나라 공주의 지지를 받은 이 공민왕이 개혁 정책을 굉장히 많이 펼치려고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노국공주가 갑자기 세상을 뜨게 돼요. 아이고. 그러면 공민왕이 아내의 후원과 지지를 얻은 그 마음을 가지고서도 개혁정책을 계속 실시를 해야 되는데 너무 사랑했던 아내가 떠나자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아유. 그래서 고려 말은 권문세가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서로 나눠 가지면서 고려 말은 점차 혼란 속으로 빠져 들어갔었죠. 그래서 당시 분위기에는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나라가 필요하다. 새로운 시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어떤 요청들, 이러한 분위기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태조 이성계죠. 이성계. 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18년 동안이나 지속됐던 어마한 이 왕조의 건국자, 네. 시조. 이 이성계는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고 혹시 예상하시나요? 근데 이제 태조 이성계 하면 우리가 이제 그저 조선을 개국한 그렇죠. 왕이다. 이런 게만 알지. 이분께서 이제 이때 어떤 고뇌를 하고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엄했을 것 같아요. 엄했다. 네. 엄했다. 무서웠을 것 저는 같아요. 저는 엄한 것보다는 이성계라는 사람이 또 무신 아니겠습니까? 네. 엄청나게 활도 잘 쏘고 그렇죠. 주몽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역대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활을 잘 쏜 왕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보다는 무예에만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모든 이 뭐 만들 때 네. 다른 뭐 정몽주의 좀 어떤 도움도 받고 뭐 이러면서 좀 뭐 나라를 좀 더 부강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네. 남들한테 좀 더 조언을 많이 구하는 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처음에 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 대단한 왕조의 시조인 네. 이성계 당연히 굉장히 추진력 있는 네. 강력한 리더십의 소유자였을 거다. 네. 네. 왜냐하면 자신이 섬겼던 고려를 무너뜨리고 맞아.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다는 건 이건 대단한 결심 아니면 네. 할 수 없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성계의 행적을 이렇게 연구하고 분석하다 보니까 네.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계의 심리를 저는 양가 감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양가 감정이요? 이게 뭐예요? 네. 양가 감정은 양쪽 집안이 어떻게 인사를 하나요? 네. 그런 양가는 아니고 예. 두 가지 반대되는 감정 이건데요. 두 가지 반대되는 감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양가 감정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을 수 있죠? 네. 또 그 사람이 싫을 수도 있죠? 네. 그렇죠. 내가 좋았던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이 사람 좋아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아예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제로니까 아예 그래 됐다. 이제 너랑은 이제 내가 좀 손절하고 남처럼 살자. 보통 사람들이 반대되는 감정들은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 어떤 일관된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좋아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합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이 사람 욕을 하면 싫은 마음이 작동돼서 맞아 그 사람 진짜 싫어. 그런데 이 사람 좋은 얘기를 하면 맞아 이 사람 진짜 좋아. 이렇게 일관되지 못한 행동과 표현들을 하게 돼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랑 만나야 될지 만나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면 두 가지 마음이 계속 싸워서 네. 결정을 최대한 미루게 됩니다. 아, 그러네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마치 이거는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여러분 식사하실 때 중국집 갔을 때 늘 고민하는 짜장짬뽕 그렇죠. 네. 그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면은 사실은 결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네. 자, 그래서 이 양가 감정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다. 양가 감정이 강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요 일관되지 못했고, 그렇죠. 그리고 결정을 최대한 미루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어떻게 보면은 리더로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 바로 이성계가 있다. 아,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좀 지식이 짧아서 못했던 거예요. 제가 딱 그 얘기 하고 싶었거든요.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죠. 제가 네. 말은 좀 어수선하게 네. 어버버 했지만 그 뜻이었거든요. 양가 감정이세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도 양가 감정이. 이성계의 양가 감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 바로 위화도 회군입니다. 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위화도 회군은 이성계가 새로운 나라를 꿈꾸기 위해
굉장히 전략적이고 계획적으로 의도했던 사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위화도 해군의 좀 맥락을 설명하면요. 당시 중원에서는 원나라가 힘이 점점점 잃고 있었고요. 예. 주원장의 명이 점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때 고려의 왕이었던 우왕은 자신의 장인 어른이었던 최영의 조언을 받아서 우리가 요동을 정발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이게 왜 그러냐? 사실은 여러분 원나라는 몽골족이었잖아요. 네. 그럼 소수민족인 몽골족도 중원의 지배자가 됐었기 때문에 야 우리 고려라고 못할 게 뭐 있냐? 이 중원의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우리가 데리고 나가자. 아. 자 여러분 고려는 원래 어떤 나라를 모델로 만들어진 나라죠? 고구려. 그렇습니다. 네. 고구려는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대륙으로 뻗쳐나갔던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고려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대륙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기회다. 그래서 우왕과 채영이 이성계와 조민수 장군을 불러서 너네가 군사를 데리고 요동을 정벌해라. 그래서 우리가 중원을 지배하자.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때 이성계가 야, 이 전쟁은 안 되는 전쟁이고 이 전쟁은 우리가 다 죽게 되고 이거는 네. 의미가 없고 안 되겠다. 이 고려 대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라고 계획을 해서 위화도 회군을 네. 마치 자신의 계획으로 포함해서 했던 거라면 네. 그래서 우왕과 최영을 물리치기 위한 하나의 모략이었다면 사실은 굳이 위화도까지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없죠. 왜냐하면 네. 개경에서 서경까지만 군대를 갔다가 돌려도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속이고 싶다. 그러면 안주까지만 갔다가 돌려도 됩니다. 네. 네. 아니 확실하게 속이고 싶다. 네. 압록강 강변까지만 가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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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위화도까지 건너갔어요. 오. 위화도는 압록강의 하중도입니다. 한강의 하중도가 어디죠? 인천? 김포. 하중도는 강 안에 떠 있는 섬이에요. 그런데 압록강 사이에 떠 있는 위화도를 가려면 네. 수많은 군사들과 그리고 군수물자들과 이걸 가지고 가려면 엄청난 노력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위화도까지 건너가서 돌아온다? 거기서 회군을 한 겁니다. 야, 도대체 이성계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성계의 마음속에는요. 네. 자신이 고려의 충신으로 남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 그런 게 또 있었구나. 이성계는 일찍이 최영 장군을 자신의 상관으로 모시고 오랫동안 전쟁을 치렀습니다. 네. 그리고 고려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굉장한 무신이었죠. 네. 그래서 이 고려의 충신으로 남고 싶은 마음. 하지만 이대로 고려는 안 된다. 새로운 나라가 필요하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은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너무 강렬하게 동시에 존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왕과 채영이 요동정벌을 가라 하니까 이성계가 이 전쟁은 안 됩니다라고 반대했지만 최영이 독촉을 했어요. 무조건 가라. 그러니까 명령을 받아서 진군을 합니다. 그래 내가 고려의 충신으로 남자. 그런데 같이 가던 군사들 백성들이 장군한테 장군 우리는 이 전쟁을 왜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남의 땅에 가서 전쟁을 합니까? 우리 가면 돌아올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이성계는 그래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 거기서 멈춥니다. 그러다가 고려의 충신으로 살아야겠다 하면 전진을 합니다. 또. 이 전쟁을 내가 왜 하냐? 멈춥니다. 네. 갔다가 멈추고 멈췄다가. 갔다가 멈추고 하니까 진군 속도가 너무 느려서 최영 네. 장군이 이성계한테 너 빨리 진군 속도를 늘려라. 그래서 빨리 요동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고민과 고뇌가 계속 반복이 돼서 결국에는 위화도까지 건너간 거예요. 그런데 두 마음 중에 마침내 아, 이 전쟁은 안 된다. 아니야. 내가 이 수많은 백성들을 내가 사지로 몰 수는 없다. 그래서 같이 갔던 조민수 장군을 설득합니다. 네. 장군, 이 전쟁은 의미가 없지 않소. 그러니까 우리가 개경으로 돌아가서 우왕과 채영을 내리고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꿈꿉시다. 조민수가 동의한 겁니다. 네. 그래서 회군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성계의 마음속에 진짜 새로운 나라를 꿈꾸겠다는 마음이 강렬했다면 개경에 돌아와서 우왕과 채영을 물리치고 바로 왕이 돼야 된다. 그렇죠. 네. 조민수를 설득해서 정권을 휘어잡아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때 조민수가 이성계한테 얘기합니다. 장군, 나에게 기회를 주시오. 그때 이성계가 네. 두 가지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자기가 나서고 싶지 않은 마음과 나서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네. 조민수가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서고 싶지 않은 마음이 딱 건드려지니까 네. 알았어. 알아서 하시오.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고 성격 좀 비슷하네. 예. 그래서 조민수가
상황을 옹립해서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조민수는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네네. 정권을 잡았지만 권력을 잡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씁니다. 그러니까 이성계 주변에는요 정도전과 또 자신의 아들 이망원과 그리고 정몽주 같은 네. 새로운 어떤 개혁을 하려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또 이성계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장군 조민수를 저렇게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위화도 회군을 하고 장군이 결국에는 우한과 체험까지 그렇게 물리친 그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 그래 내가 나서야겠구나. 네. 나서서 차안과 조민수를 없앱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까지 없앴으면은 이성계 마음속에는 이제 새로운 나라를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건드려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데. 자기가 나서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 포은 정몽주가 이성계한테 얘기합니다. 장군, 나라의 국왕의 성씨를 바꿀 순 없습니다. 당신이 왕이 되는 거 나는 두고 보지 못합니다. 차라리 나에게 기회를 주시오. 그럼 이성계가 아니다 내가 할 거다 해야 되는데 이성계가 또 건드렸고 그렇게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아. 아 이분 되게 우유부단하시네. 그렇죠. 이 양가 감정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아, 참네. 그러니까 아이고, 저는 그 마음이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아이고. 또 되세요. 아. 아. 그래서 사실은 정몽주가 공양왕을 옹립해서 네.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정몽주가 보니까요. 이 정도전, 이방원 얘네들이 가만히 있을 애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성계가 개경을 잠깐 비운 사이를 틈타서 잡아서 네. 유배를 보내고 네. 그리고 공양한테 얘기해서 사형에 처하라고 이렇게 공양을 압박합니다. 이 상황을 본 이방원이 이렇게 있다간 다 죽게 생겼거든요. 네.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가 그동안 고민했던 아버지와 함께 고민했던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갈 거니까 네. 그렇죠? 정몽주를 초대합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네. 선죽교. 그렇죠. 네. 그래서 이방원이 정몽주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네. 했던 시조가 있죠. 네, 네. 그렇죠. 난 내게 말하는 거, 예, 그 하여가. 하여가. 예, 그렇죠. 예. 이런들 어떠하리, 예. 저런들 어떠하리. 해서. 그런데 정몽주가 거기에 또 답을 또 시조를 했죠. 예. 그게 뭡니까? 단심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그러니까 자기는 고려에 충신을 안겠다는 겁니다. 네. 이방원이 정몽주의 의사를 파악하고 바로 자기 부하를 보내서 바로 그냥 정몽주를 없앱니다. 절대로. 아, 그렇죠. 여러분이 이성계라면 네. 아들이 마지막 정적을 제거해 줬어요. 네. 네. 여러분이 이성계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 이제는 해야죠. 어쩔 아이고. 수 없어. 이제는 어쩔 수 없어. 빠르게 건국을 해야죠. 네. 그렇죠. 이제는 빨리 하자.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이제. 그렇죠. 그런데 이성계가 이방원을 엄청나게 책망했습니다. 맞아. 맞아. 네가 어찌 포은을 죽이냐. 그렇지. 그렇지. 네가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냐 하면서 스승을 어떻게 엄청 비난을 합니다. 또 스승 아닙니까? 그렇죠. 이방원은. 그리고 정도전이 이제는 이성계한테 대감 이제는 옥세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요. 이성계가 안 받는다. 난 안 한다.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실랑이를 한 끝에 결국에는 옥세를 받아들고 받아서. 그래서 위화도 회군이 1388년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조선 건국이 1392년. 4년 만에 4년 있다가 그렇죠. 결국엔 이 4년 동안 최영 장군, 조민수, 정몽주를 없애면서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기가 싫고 하기가 싫은데 하라고 하니 네. 이 양가 감정 사이에서 네. 굉장히 갈등했던 그 이성계의 네. 심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성계와 달리 그의 아들 이방원은요 네. 굉장한 야신가입니다. 아, 대단한, 그렇죠. 대단한 야신가죠. 그렇죠. 좀 전에 포은을 죽인 네. 그 장본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방원의 심리는 뭐냐 한마디로 공격성이다. 공격성. 공격성 성향이다. 네. 이 공격성은 사람을 직접 공격하고 때리고 화를 내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네. 어떤 목표를 향해서 추진력 있게 에너지를 밀어붙이는 힘. 그걸 공격성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추진력 쪽에. 그렇습니다. 좀 중심을 뒀을 때.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는 양가 감정 때문에 좀 좌충우돌하고 일관성이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방원은 아버지와 달리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을 네.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네. 자, 그런 이방원의 공격성은요. 가족들을 향해서도 나타났습니다. 아. 왕자는 두 번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자, 조선이 건국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조선이 건국되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는 세자를 책봉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사실은 고려가 이렇게 찬란했던 고려가 왜 이렇게 망했느냐에 있어서
사람들의 의견이 좀 나뉘어졌는데요. 정도전 같은 사람은 고려가 1인 지도체제였기 때문에 이 왕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꿈꾸려면 집단 지도체제, 의정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중심으로 하는 그 의정부와 왕이 협력해서 이 집단으로 나라를 끌어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네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왕에게 권력이 쏠리는 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후계자를 세울 때에도 정도전은 이방원처럼 자신의 주장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이성기 아들 중에서 가장 막내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하자고 이성계한테 제안을 한 겁니다. 네네네. 그런데 그때 이성계도 자신의 둘째 부인 강씨가 또 부탁을 했거든요. 자신의 아들 중에서. 이방원은 첫 번째 부인 한씨의 아들이었고요. 그래서 이 강씨가 또 부탁을 하니까 강씨와 정도전이 짜고 이성계를 설득하니까 이성계가 또 양가감정이니까 또 영향을 많이 또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0살짜리 꼬마를 세자로 책봉합니다. 아,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병원이 또 가만히 아니죠. 가만히 안 있죠. 자기가 목숨을 걸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어렸을 때부터 늘 따라다녔던 정몽주 어른까지 자기가 죽였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그거를 자기 동생이 그래서 이방원이 칼을 들고 가서 이방번과 이방석 그리고 정도전을 죽입니다. 와,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태조의 반응. 자, 태조는요. 내가 왕이 되면 얼마나 수많은 피를 내가 또 보겠느냐. 나는 왕하기 싫다. 그래서 계속 뺐는데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자식들이 또 서로 칼부림을 하잖아요. 여기에서 이성계가 야,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래서 왕을 안 하려고 했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왕위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또 조선이 한양에서 건국됐잖아요. 야, 이 터가 안 좋은가 보다. 우리 다시 개성으로 돌아가자. 개성 환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위도 내려놨죠. 그러면은 이성계가 왕위를 내려놓으면 그 다음 누가 왕이 돼야 됩니까? 세자. 그 다음은 세자가 죽었으니까 세자가 되고 싶었던 이방원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방원은 굉장히 전략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자기가 왕이 됐다가는요. 또 치고 나오니까 비난받을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조선은 예가 중요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자기 동생 죽이고 지가 왕이 돼? 이렇게 되면 당연히 비난받을 거기 때문에 자신의 형인 이방과를 왕으로 추천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정종이라고 부르는 그 이방과가 이제 조선의 2대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방과는 굉장히 똑똑했어요. 이 자리는 자기 동생이가 가기 전에 잠깐 머물렀다가 가는 거다라고 해서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다 이방원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눈치가 없는 형이 한 명이 있었어요. 바로 이방간. 1차 왕자의 난 때 참여해서 공을 세웠지만 그 공을 인정받지 못해서 왜 나는 1차 왕자의 난 때 공을 세웠는데 왜 이방원 대감은 나한테 상을 안 줘? 이렇게 불평불만하다가 유배를 갔다 온 박포라는 신하가 있습니다. 이 박포가 너무 억울하니까 이방원에게 좀 이렇게 화를 입히려고 이방간을 찾아갑니다. 이방간을?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간 대감, 잘 생각해 보시오. 지금 왕이 이대왕 정종 이방과가 내려오면 그 다음 자기가 이방원은 왕이 되고 싶을 텐데 당신이 여기 끼어 있으니 이방원은 또 기회를 노려서 당신을 칠 것이오. 그러니까 미리 조심하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관도 성격이 굉장히 불같았거든요. 아니 이놈의 자식이 나를 친다고 하면서 이방관이 칼을 들고 이방원을 잡으러 간 겁니다. 그냥 방관을 써야 되는데. 근데 이방원은요 이방관을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장애에 칼을 들고 온다니까 어쩔 수 없이 칼을 들고 나가서 형을 또 죽입니다. 상대가 안 됐군요. 그렇죠. 상대가 안 되지. 이방원인데요. 그렇죠. 이게 2차 왕자의 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관은 아 이제 때가 됐다. 이제 내려와야지 하고 왕위를 내려놓고 이방원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래서 이방원이 태종 3대 왕이 된 건데요. 자, 가족을 향한 공격성은 또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 양녕과 충녕이 있었는데요. 자신이 일찍이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하느라고 집 밖을 계속 돌아다녔으니까 이방원의 아내인 민 씨는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친정에 자주 가 있었어요. 그래서 친정에 가서 거기서 시간을 오래 보내다 보니까 자기의 아들들과 이방원 입장에선 처남들, 처남들이 굉장히 친한 거예요. 그런데 이방원이 이제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양녕이 세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처남들이 자꾸 세자 주변에 얼쩡거리면서
나중에 야 니네 왕 되면 그때 외삼촌들 이거 기억해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방원 보기에는 아니 이놈들이 외척이지 외척. 그렇죠. 이 왕권을 흔들려 그래? 네. 그래서 천안 네 명을 모조리 죽입니다. 아이고. 그냥 이거, 무조건 죽이네요. 너무 무서워. 이것 때문에 민 씨가 상처를 엄청 받아서요. 나중에 태종이 왕위에서 내려왔을 때 민 씨가 궐 밖으로 나가버려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원래는 이제 왕위에서 내려왔더라도 이제 같이, 대비는 예, 거기 있어야 되는데 예. 나가버린 거죠. 예. 그리고 또 아들도 처음에는 양녕을 세제로 삼았거든요. 예, 양녕대감. 그런데 양녕이 사실은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양녕을 불렀습니다. 야, 너 세자잖아. 근데 너는 세자감이 아니야. 너 세자하지 마. 야. 네 동생 세자 시킬 거야. 충녕을 세자로 다시 잡아. 충녕대감을. 안 돼. 그러면 양념이 아 양념이 아니라 양념 아니야. 양념 안 돼. 예, 양념 대군이 그러면 가만히 있었어요 또. 사실은 주색이 빠지고 안 했어요? 그렇죠. 양녕 입장에서도 이게 이제 뭐 정사와 야사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아버지가 워낙 강력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양녕은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봐도 자신의 동생이 똑똑하니까 뭐 일부러 공부를 안 했다느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 충녕이 우리가 잘 아는 세종입니다. 아~ 자, 어쨌든 이방원은요,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가족들의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네. 굉장한 공격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방원이 이렇게까지 가족을 희생하면서도 이 일을 추진한 거는 이방원 마음속에는요,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제대로 꾸려야 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제도의 손질을 받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예. 정도전은 조선이 신하 중심의 나라. 이걸 신권이라 그럽니다. 네. 신하 중심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해서 의정부가 왕과 함께 6조 정무를 보는 6개의 기관을 다스리도록 의정부를 중심으로 이렇게 구도를 짰는데요. 네. 이방원은 아니야. 이거는 신하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왕 중심의 나라로 가야 돼. 고려가 망한 거는 네. 1인 지도체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왕의 교육을 철저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세자를 국본이라고 하거든요. 네. 나라의 근본. 네. 국본으로 세자를 삼고 어렸을 적부터 세자 교육을 잘해서 왕을 훌륭하게 만들면 조선은 얼마든지 번성할 수 있어. 야, 딱 들으시네. 라고 하면서 왕권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선 역사를 이해하실 때는요. 예. 신권과 왕권의 대립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신하들이 왕을 견제하고 왕은 그 견제 속에서 살아남으면서 신하들을 견제하는 이 제도로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방원은 왕권 중심의 생각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육조를 왕이 직접 관장하도록 합니다. 육조를? 그래서 틀을 바꿨어요. 그리고 조세 제도를 개편했고요. 또 왕자의 난이 일어났던 거는 개인적으로 병사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군사들이. 네. 그 군사들을 사병을 혁파하고 중앙군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의 민심을 잘 듣기 위해서 신문고 제도를 만들었어요. 네. 아, 그 유명한 신문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역사학자들한테 조선의 1대 왕이 누굽니까? 라고 말하면 당연히 모두가 이성계입니다. 라고 말하지만요. 이방원 해야지. 조선의 기틀을 놓은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은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방원을 꼽습니다. 이방원. 네. 그 그래서 과도 많지만 그렇죠. 예. 이방원이 있었기 때문에 세종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편안하게 정치할 수 맞습니다. 있게. 예. 자, 이방원의 이런 공격성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이방원이 왕위에 오른 거는 개성에서 올랐습니다. 네. 한양에 왔다가 이성계가 왕자에 일어나고 나서 야 여기 터가 안 좋다. 네. 우리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거기에서 정종도 그리고 태종도 왕이 됐잖아요. 근데 이방원이 생각하기에 개성은 고려를 위한 도시였지 조선을 위한 도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서 야 너네 다시 조사해. 한양 터가 안 좋은지. 다시 조사를 했더니 긍정적인 답변이 왔어요. 네. 우리 다시 한양으로 간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뒤집는 건 할 수 있지만요. 네. 뒤집었던 결정을 다시 원상복구하는 거는 대단한 추진력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아, 맞아요. 그래서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고요. 네. 자, 그리고 아까 이동엽 씨께서 얘기하셨듯이 네. 이런 모든 과정에서 사실은 아버지 이성계가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네. 아들끼리 서로 죽이고 싸우니까. 네. 아,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방원이 자신의 동생들을 죽이고 자신의 형도 네. 죽이고 네. 막 죽이니까 이성계는 아들이 꼴보기가 싫은 네. 겁니다. 네. 그렇죠? 집 망했다 싶었지. 그래서 이성계가 자신의 고향인 함흥으로 갔어요. 네. 근데 얘가 중요한 조선에서 왕이 자신의 아버지를 모시지 않는다.
야,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는 아들 우리가 무슨 왕으로 인정하냐? 이런 얘기가 도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방원이 신하들을 불러서 야, 너네 함원 가서 우리 아버지 모셔와. 그래서 신하들이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성계가 고향에 있었는데 한양에서 신하들이 오잖아요. 예. 니네 왜 왔냐? 그 아드님이 오시라는데요. 네, 모셔와. 야, 나 안 가. 야, 그냥 니네 가. 가서 이방원한테 경고해. 나 부르지 말라고. 예. 그러니까 신하들이 돌아왔어요. 예. 그래서 니네 왜 아버지 안 모시고 왔어? 전하, 태상왕. 이성계 태상왕이 안 오신다. 안 오신답니다. 이 하면서 욕하면서 야 빨리 모시고 와 막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원 이놈이 신하들을 계속 보내는 걸 아니까 이성계가 그때 어떻게 하느냐. 저기서 앉아 있다가 동구 밖에서 신하들이 오면요 활로 그 신하들을 죽이는 겁니다. 네? 와. 죽였다고요? 그래서 함흥으로 갔던 차사들이 안 돌아오더라. 그래서 나온 얘기가 함흥 차사. 그때가 이제 함흥 차사가 돼서 그렇죠.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안 오면은 안 오면 함흥 차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성계는 심리적인 특성이 뭐였습니까? 양가 감정이었죠. 네. 이성계는 설득했으면 됐겠는데. 그렇죠. 일관되게 어떠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고요. 이방원은 공격성이죠. 아버지 아들이 붙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성계가 왔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절대 안 오지. 이성계 왔을 것 같아요. 이성계 왔습니다. 왔겠죠. 우유부단한 그렇죠. 차사들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아버지가 안 간다고 해도 아들이 목숨 걸고 보내니까. 오라고 하니까 이성계는 마음이 흔들려서 결국에는 돌아갔습니다. 또 가셨네. 거기서 편하게 사셨어요? 맞습니다. 편하게 사셨으니까. 차사들만 괜히 죽었네 그냥. 그러니까요. 아유, 세상에.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대결에서 언제나 승자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구나. 자, 여러분. 오늘 이성계와 이방원의 이야기를 이런 네. 심리적인 차원에서 양가 감정과 네. 공격성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상담하면서요. 사람들은 자기 모습이 상대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렇다. 아, 맞아. 그걸 남의 탓을. 약간 탓을 하네요, 남의 탓을. 그렇죠. 그런데 저는 알려주죠. 네. 당신 입장에서는 저 사람 때문에 당신이 그런 거겠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당신 때문에 상대가 그런 거다. 야, 어떡하냐. 여러분, 그래서 관계는요, 맞물려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나 야, 저놈은 아, 우리 집사람은 우리 남편은 우리 자식은 이게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어떤 행동을 하시잖아요. 예. 그거를 관점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예. 그 사람이 그런 건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그러면 항상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해야 되겠네요. 양쪽을 다 봐야죠. 내 탓도 보고 저 사람 탓도 보고.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늘 맞물려 있다.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남 탓을 하면서 관계들이 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요. 예. 만약에 여러분이 네. 어떤 조직의 리더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 네. 이성계 같은 리더가 있고 이방원 같은 리더가 있습니다. 와, 진짜 어려워요. 이성계 어려워요. 뭐를 이성계가 낫지. 잘 구워 삶으면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저 무서운 사람은 가도 혼나는데. 진짜 너무 고민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직이 어떤 목표를 향해 나가야 되는데 예. 어떤 리더를 뽑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공격적인 리더 이방원 리더를 뽑으시겠다. 뽑아야지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 그렇죠. 일단 뭐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격성 있는 좀 추진력 있는 분이 좋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쵸. 얘기를 다양성을 원해서 양가 감정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방원 같은 사람을 하다 보면 이제 결국은 또 이제 민주화 운동이 또 물러가라. 민주화 운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은 아까 지금 얘기하셨듯이 조직의 어떤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조직의 리더는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아, 일관성. 그렇죠? 계속 옆에 사람 이야기 듣고 계속 결정이 바뀌면요. 네. 밑에 사람들이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사실 지금 저희가 방송하는 것도 어떤 약속을 했고 네. 그 약속을 지키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갑자기 방송국에서 갑자기 스케줄이 변경됐다. 네. 왜 변경됐냐? 뭐 위에서 하라 그랬다. 그럼 여러분 굉장히 힘드시겠죠? 예. 그럼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떤 조직의 리더라면은 사실은 추진력이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좋다. 네. 그런데 만약에 네. 여러분의 아버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네. 이성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방원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이성계. 이성계. 네, 이성계. 왜냐면 내가 죽긴 싫어. 이방원 아버지 됐다 아버지가 다 죽여버리면.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이성계는
진짜 인자한 아버지였어요. 아. 그리고 아내도 너무 사랑했고 첫 번째 아내가 한씨인데 한씨도 너무 사랑했고 두 번째 아내가 강씨입니다. 강씨도 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양자 사랑이래요. 양자 사랑. 그렇죠. 양가 감정. 양가 감정. 양가 사랑. 양자 사랑. 아내들도 너무 사랑했고 아들들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방원이 자신의 동생들을 죽여도. 그러니까.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무리 결혼을 해! 황당하죠. 유배를 보내든지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안 했네. 벌을 내려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성계는 이 아들까지도 사랑했습니다. 이방원마저도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성계는요, 항상 사람들을 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따뜻하다. 근데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선생님, 우리 아버지 때문에 너무 화가 나요. 뭐가 화가 나니? 우리 아버지는 집에서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럼 좋잖아. 뭐가 화가 나? 근데 우리 아버지는 너무 무능력해요. 뭐가 무능력한데? 우리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속이는 사람들이 많고요. 거절을 못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또 어떤 사람들 와서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우리 아버지 너무 싫어요. 뭐가 싫으니? 아니, 일단 우리 아버지는요, 어떤 회사 사장인데 돈은 정말 잘 벌어와요. 네. 그래, 뭐 그런데 왜 싫어? 집에서요, 너무 폭군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이제 양쪽에 묻죠. 네. 그럼 니네가 원하는 거는 집에서는 한없이 인자하고 밖에서는 굉장히 추진력 있는 굉장히 능력 있는 그런 아버지를 원하는 거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집 아내가 그걸 원해요, 저한테. 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중생활이 일을 안 하면서 재벌처럼 돈을 많이 벌어왔어요. 이중생활. 아니, 아버지의 이중생활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두 집 살림이 그것부터 시작됩니까? 아버지의 두 얼굴 몰라요? 네. 아버지의 두 얼굴. 그런데 사실 인간의 성격은요,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추진력 있는 사람은 밖에서는 일을 잘할지 몰라도 집에서도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굉장히 압박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사람 좋은 사람은 집에서도 사람이 좋지만 밖에서도 사람이 좋기 때문에 늘 약속이 많아. 늘 약속이 많고 집에 와서는 또 배우자한테도 미안해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정반대되는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갖기를 누군가한테 기대하는 거는 사실은 유아기적인 욕구다. 유아기죠? 네. 어린 마음의 욕구다. 그렇군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그런 유아기적인 욕구를 포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자녀나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또 여러분의 직장 상사나 동료들 봤을 때 야, 이 사람은 이게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있죠. 맞아. 그렇죠? 또 아, 이 사람은 이게 되게 좋은 장점이야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는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좀 전체적으로 보기도 해야 되고요. 또 관계를 볼 때에도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늘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거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우리가 살면서 나와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너무 뭔가 재밌어. 이성계와 이방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우리의 주변 사람들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어. 시간이 금방 갔어. 조선 왕실의 이야기를 심리학으로 풀어본 재밌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이동엽 씨는 양다리 감정이죠? 사실 조선 왕실은 인간에게 있을 수 있는 모든 사건과 심리가 다 드러나는 굉장히 집약적인 어떤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선 왕실에서는 미움을 받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조선 왕실에서는 사랑받지 못하면 영원히 소외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랑과 미움, 또 아버지와 아들 관계, 우리가 일상에서 좀 아버지 아들 관계가 안 좋다 뭐 그러면 조금 마음에 상처 있고 나중에 시간 지나서 아이 우리 아버지 너무했어 정도가 되지만 조선 왕실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좋지 않으면요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심리가 더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까 그 마음의 관점에서 나에 좀 적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